M자 이마가 선천적으로 있는 경우, 탈모가 아닌 경우, 탈모가 없는 M자, 심한 분들은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오늘은 M자 이마, M자 탈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M자 이마는 이제 정면에서 바라볼 때 이제 머리카락이 시작하는 선이 있죠. 이렇게 보시면 이마가 있고 머리 선이 시작하는 선, 요거를 이제 저희가 이마선, 한국말로는 이마선, 영어로는 헤어라인이라고 부릅니다. 남자에서는 이제 일자, 정면에서 봤을 때 약간 일자, 여자분들은 약간 끝쪽이 떨어져서 약간 반원형으로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M자 형태를 띄고 있을 때 이제 M자 이마라고 얘기를 하고요. 탈모가 진행돼서 이제 M자가 깊어지거나 하면 이제 M자 탈모라고 하고 있죠. M자 이마선을 가졌다고 무조건 탈모는 아니에요. 선천적으로 M자인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애의 돌사진 같은 거 한번 찾아보시면 애기인데도 M자가 쑥 들어가는 애들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이런 분들은 이제 선천적인 M자를 타고 나는 거고, 정상적인 남자는 약간 M자 이마를 가져요. 저도 보여드리면 잘 이렇게 됐을 때는 그냥 일자로 보이시잖아요. 근데 약간만 숙여도 보시면 그냥 M자죠. 누가 봐도 보시면 M자 머리입니다. 저도 물론 탈모가 있고 약을 먹고 있긴 하지만 약간의 M자는 들어가고요. 정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그렇게 M자로 잘 보이진 않죠. 근데 살짝만 숙여도,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들고 보면 M자가 보입니다. 정상적인 M자는 M자가 아예 없는 게, 동그란 게 정상이 아니고, 남자요, M자가 깊지 않고 위에서 봤을 때는 약간 M자가 있는 요 정도가 정상이에요. 여자는 조금 다르죠. 여자분들은, 물론 여자분들도 M자인 사람들이 있긴 한데,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추구하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약간 굴러서 내려와요. 이렇게 여자분들은 이런 분들의 모양이 좀 더 여성스러운 느낌을 주기 때문에 좀 선호한 분들이 많고, 아래로 향하는 분들에게 우리가 만약 모발이식을 하거나 치료할 때 그렇게 의도를 하죠. M자 탈모의 이제 진단은 어떻게 하냐면요, 헤어라인 부분에 이제 머리가 가늘어지는 경우, 그리고 머리가 헤어라인 부분에 머리가 이제 빠지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밀도가 좀 듬성듬성, 옛날보다 듬성듬성해지는 경우고요. 앞머리 숱이 볼륨감이 적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떴는데 이제 지금 푹 가라앉는다던가, 전 지금 머리를 띄웠는데 머리를 이렇게 내렸을 때 이렇게 머리가 갈라지는 경우에요. 이렇게 지금 저는 좀 짧아서 잘 안 되는데, 내렸을 때 머리가 이게 막 갈라지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앞쪽, 옛날에는 이제 착 시커멓게 이렇게 내려와서 붙었는데 지금 이렇게 막 갈라지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진단이고, 다섯 가지가 우리가 M자 탈모를 진단하는 기준으로 봅니다. M자 탈모하고 선천적인 M자는 좀 감별을 하셔야 돼요. 원래 헤어라인 부분은 좀 잔머리가 많아요. 한 개짜리 모발이 많고요. 밀도도 원래 완벽하지 않고요. 좀 떨어지거나 숱이 그리고 약간 적거나 갈라짐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원래 안 그랬는데 그렇게 되는 게 진행됐는지 여부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중기 이상 탈모가 진행돼, M자가 좀 깊거나 많이 빠진 분들은 진단이나 검사를 하지 않아도 본인이 심해졌다는 거를 이제 느끼죠. 근데 이제 막 시작됐거나 관심을 가진 분들은 자기 스스로 여기가 탈모인지 아닌지 느끼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의사들도 진단이 쉽지가 않아요, 사실. 그래서 M자인지 이제 진행이 된 건지 알기 위해서는 모발 현미경 검사를 하거나 직접 좀 확대해서 가는 모발의 비중을 보는 거죠. 그리고 밀도를 보는 거죠. 그것과 이제 머리카락 볼륨을 보는 검사가 머리숱 개측 검사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검사하고 머리카락이 빠지는지 세 가지 검사 정도를 하고, 그 다음에 가족력 같은 것들을, 외가 침가를 통틀어서 탈모인 사람 정도, 이런 걸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주 초기인 사람은 검사를 해도 좀 애매할 때가 있거든요. 이게 왜냐면 그분도 원래 이랬는지 아니었는지 애매하고요. 병원에는 또 당연히 처음 오셨으니까 저희도 보고 이거는 탈모라긴 좀 애매하지만 또 아닌 것 같지도 않고 이럴 때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방법이 정기 검사를 하시는 거예요. 한 6개월에서 1년 간격으로. 물론 그 사이에 많이 빠지면 언제든지 다시 중간에 오셔도 되지만, 본인도 잘 차이를 못 느낄 때는 한 6개월에서 1년 간격으로 오셔서 그런 검사를 반복을 하면, 먼저 본 자료하고 지금 자료, 그리고 먼저 본 사진과 지금 사진을 비교하면 이분이 진행됐구나, 괜찮구나, 유지가 되고 있거나를 쉽게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기 검사를 하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런 분들은. 혼자 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가검사법. 탈모가 애매하면 이제 이마선을 사진을 이렇게 찍어주는 거죠. 예를 들면 저도 지금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런 사진, 핸드폰으로 사진을 이러고 하나 이마선을 찍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각도라든가 이런 걸 일정하게 해서, 창이 없어서 조명이 일정한 곳이 좋아요. 왜냐면 창이 있으면 아침, 점심, 저녁이 좀 달라지는데, 그럼 핸드폰으로 찍을 때 이제 밝게 빛이 많이 들어오는 상황에선 탈모가 심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빛이 적게 들어와서 좀 어둡게 찍으면 탈모가 좀 완화되어 보이는, 좀 이런 어떤
바이어스, 그러니까 편차가 있기 때문에 빛이 없는 곳, 화장실 같은 곳 대부분 창이 없으니까 그런 데가 좋겠죠. 그리고 이마만 찍지 마시고요. 너무 가깝게 막 이렇게 이마만 나오게 찍으시면 문제가 뭐냐면 이제 올라간 비율을 이제 눈썹이라든가 얼굴 전체 비율로 보는 게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얼굴 전체가 나오게 찍어주시는 게 비교하기가 좋아요. 진행여부를. 그리고 너무 가까이서 찍으셔서 이제 왜곡되면, 예를 들면 저도 이렇게 이렇게 가까이 찍으면 약간 왜곡되잖아요. 상이 이렇게 왜곡 개구리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조금 떨어져서 우리가 왜곡되지 않은 증명사진처럼 찍어주시는 게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핸드폰 사진 같은 거를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번뭐 이렇게 찍어두시면 개인이 파악하신 데도 당연히 도움이 되고, 병원에 오셨을 때 의사 선생님들한테 보여주면 의사 선생님들도 좀더 얘기해 드릴 게 많죠. 네 번째는 이제 앞머리 갈라짐에 대한 얘기를 들 건데, 이건 제가 좀 많이 사실 들었죠. 이렇게 내렸을 때 아까 앞머리가 이렇게 원래는 빡빡하게 있었던 분이 이렇게 갈라져서 보이는 거는 머리숱이 줄어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옛날에는 이제 올백 저처럼 하는 스타일들이 사실 좀 올드 스타일이죠. 근데 요새 아이돌들 보면 다 이제 머리 내리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배우나 영화 그 가수분들이 그런 스타일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내린 머리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이마가 넓다, 이마선 M자가 심하다를 호소하는 분이 많아서 그걸 모발이식으로 딱 채우려는 분이 많았다면, 요새는 내렸을 때 갈라지지 않게 해서 볼륨감을 좀 만들고 싶어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게 옛날하고 지금의 좀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M자를 치료하는 방법은 일단 첫 번째는 약물 치료가 있어요. 약물 치료, 남자는 이제 피나스테리드, 두테스테리드, 그리고 미녹시딜 요세 가지를 쓸 수가 있고요. 여성에서는 미녹시딜만 사실 쓸수 있는데, 여성에서는 요 미녹시딜에 더불어 요거 하나는 너무 아쉽기 때문에 맥주 효모 정도 같이 더해서 많이 합니다. 그리고 미녹시딜도 이 바르는 미녹시딜을 보통 많이 쓰지만, 최근에는 이제 먹는 미녹시딜도 재조명을 좀 받고 있어요. 효과가 우리가 무시했었는데 생각보다 괜찮네, 그리고 편하네 해서 미녹시딜의 효과에 대해서 최근에 좀 다시 한번, 굉장히 오래된 약인데 요새 다시 한번 이슈가 돼서 논문들이 좀 나오고 있고, 저도 과거에는 쓰지 않다가 요새는 좀 사용 빈도를 조금 높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M자가 사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약물 치료로 좋아지기는 쉽지는 않아요. 근데 잔털 정도는 나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M자가 깊지 않거나 이런 분들은 조금만 잔털이 나도 꽤 효과가 있습니다. M자가 가려진 효과가 있고요. 특히 이 미녹시딜 같은 경우가 좀 잔머리가 많이 나거든요. 이마에 발라주시면 솜털들이 막 굵어지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반응이 없는 분도 있지만 꽤 많은 분들이 솜털이 굵어지기 때문에, 근데 물론 뭐 이마가 너무 넓거나 M자가 깊은 분들은 그런 솜털을 성에 차지 않을 거예요. 근데 고를 때는 모발이식이 가장 좋은 효과적인 M자의 치료법입니다. 어느 정도 중등도 이상의 M자, 그리고 여성분들도 M자 이제 헤어라인 넓은 분들, 그런 분들은 또 모발이식이 가장 좋은 적응증이라고 말하죠. 의사들이 그 얘기할 때도요, M자가 가장 그 모발이식에 좋은 적응증이라고 얘기해요. 모발이식하기 가장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 M자 탈모인 사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낙내 주사라고 해서 두피에 직접 머리카락에 주사를 하는 치료가 있죠. 이런 머리카락 사이사이에 저희가 주사를 놔서 요 간격을 맞춰서 요 사이사이에 직접 영양을 주입하는 그런 치료들이 있습니다. 모발 성장하는 인자, 그리고 모발 탈모를 억제하는 인자들을 이렇게 섞어서 넣는 치료가 있고, 그다음에 저준위 레이저라고, 우리 헬멧 같은 LG에서 나온 프라헬이라고 있는 상품명으로 유명한 그런 레이저 치료기, 그리고 병원에서는 좀 출력이 큰 이런 레이저들을 하면 잔털들이 역시 완전히 M자가 수북하게 나는 경우는 좀 어렵지만, 솜털 같은 게막 붉어지거나 솜털이 많아져요. 그러면 꽤 도움이 되죠. 네. 그래서 잔머리의 복원을 통해서 우리가 M자가 가려지는 분들은 이런 치료 정도로도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그 두피 문신 치료로도 M자를 어느 정도 채울 수 있어요. 빡빡 깎으면 똑같지 않냐고 하지만 탈모 때문에 깎았는지, 우리가 스타일 때문에 깎았는지 따라 되게 사실 느낌이 다르고, 그리고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저희나 이제 탈모인 분들은 알 거예요. 이분은 탈모라서 깎았구나, 이분은 스타일로 깎았구나를 라인을 보면 알거든요. 이렇게 작은 우리 수염 흔적들이 여기까지 나 있으면 그분들은 스타일로 깎은 거지만, 이런 수염같이 짧은 우리의 도트 같은 게저 뒤로 밀려 있으면, 아, 그분은 탈모 때문에 깎은 거구나라는 걸 알죠. 그래서 그거를 머리를 스킨헤드, 민머리를 하시면은 그 라인을 만드는 거예요, 탈모인 분들이. 그러면 M자를 우리가 작은 점들로 채워서 M자 아니게 만들어 볼수 있죠. 그래서 M자 교정이 가능해요, 두피 문신으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M자가 심하지 않은 분들, 머리가 길더라도 작은 도트를 요 앞쪽에 조금만 깔아줘도 되는 분들, 너무 많이 깔면 안 돼요. 그럼 문신티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부자연스럽고요. 약간 정도 M자가 있거나 잔머리가 없어진 분들 정도는 두피 문신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한 치료법입니다. 근데 머리는 기를 건데 M자가 깊은 분들은 어울리지 않아요. 잘 어울리지 않아서 그런 경우는 잘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마무리를 해볼게요. M자 이마가 선천적으로 있는 경우, 탈모가 아닌 경우, M자 정도가 약할 때는 이제 미녹시딜이나 두피 문신 정도를 한번 고민해 볼수 있어요, 남자는. 그리고 M자가 선천적인데 만약에 M자가 굉장히 깊어, 그러면은 그건 모발 이식을 하셔야 돼요. 또는 삭발하고 두피 문신하는 거, 그렇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M자가 탈모 때문에 됐다. 근데 M자가 정도가 약하다. 그럼 일단 약은 기본으로 깔아요. 왜냐면 M자가 더 깊어지면 안 되니까. 수비를 강화하기 위해서 피나스트리드, 두타스트리드, 미녹시딜을 일단 쓰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남자는요. 그리고 M자가 약할 때는 두피 문신. 아까 말씀드렸죠. 약을 기본으로 쓰면서 두피 문신 정도로 채워보는 것. 모낭 주사 정도도 또 한번 추가해 볼수 있고요. M자가 심한데 유전성 탈모예요. 역시 약은 기본으로 가요. 수비는 해야죠. 그리고 그러나 이제 모발 이식 혹은 삭발한다면 두피 문신. 네. 요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탈모가 없는 M자 남성은 바로 모발 이식을 할 수도 있어요. 탈모가 없는 M자 여성은 심하지 않은 상황이면 미녹시딜을 써서 잔머리를 늘리고 M자를 채우는 방법이 있고, 심한 분들은 이제 미녹시딜로는 좀 역부족이니까 헤어라인 교정이나 모발 이식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자분들 M자 심하지 않은 분 경증에서는 S&P를 해보거나 헤어라인 교정과 함께 S&P 두피 문신을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오늘은 M자 탈모의 진단, 그리고 M자 이마의 정의, 그리고 치료에 대해서 어떤 치료법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